네, 치앙마이로 옮기려고요. 기차역 왔습니다. 14시간 뭐 기차 타고 가서요 이것저것 샀어요. 제일 먹고 싶은 게 치즈랑 빵이어가지고 한심하게 빵 좀 샀습니다. 어우, 중앙역이라 그러죠. 그런지 서울역인가요 여기가? 그럼 이건 뭐야? 이제 뭐 젊게 보는 뭐 그런 기계 같죠? 그래가지고 숫자 뜨면 아래 있는 거 뽑아가지고 점괘 같은 거 확인하는 모양이에요. 저울도 있어요 옆에. 뭐 다들 기념일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음식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. 저도 장 좀 봐왔거든요. 뭐 샀냐면은요, 포켓 샌드위치라 그러나요 이거? 그냥 땅콩하고 특이해 보이는 레이치 맛. 아마 여기 재료들 보면 무슨 맛인지 대강 예상되죠. 그리고 물하고, 그리고 노점에서 꼬치 3개랑 밥 하나 샀어요. 예, 요 식량 가지고 앞으로 14시간 동안 여행할 예정입니다. 네, 저 앞에 기차 와 있는 모양이에요. 치앙마이 10시에 떠나는 거. 이쪽에 치앙마이 써 있고. 뭐 조금 이르긴 한데 그냥 미리 탈까요? 여기가 이렇게 침대칸입니다. 제가 예약한 거고요. 제 자리 한번 찾아 들어갈게요. 아직 정리 중이시네. 엄청 좁네요. 안에는 뭐 밝고 깨끗한 편인 것 같은데. 예, 제 자리가 9번이니까 조금 안쪽으로 이동해야 되나 본데요. 여긴가 봅니다. 이거 위네요. 여기네요. 넓진 않죠. 그리고 여기 저게 뭔가 안전벨트 같은 것도 있네. 이런 거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짐 넣는 공간에 짐 올렸고요. 이거 차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. I need some food tomorrow morning. Yeah. 아래쪽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. 위에는 뭐 거의 싱글 사이즈보다 더 작고 새 뼘도 안 되네. 좀 나름 깨끗하게 이런 뭐죠? 블랭킷 담요 같은 거 하나 있고요. 여기 제 신발하고 뭐 이런 짐 넣는 공간 마련돼 있고, 나름 알뜰하게 공간 활용 잘했네요. 선풍기 있고요. 됐습니다. 에어컨 당연히 나오고 있죠. 뭐 있을 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옷걸이도 있고 머리맡에도 작은 파우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감도 괜찮고 매번 빨래 하는 것 같고요. 여기 커튼인데 커튼을 갖다가 이렇게 치는 모양이죠. 뭔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. 뭐 이쪽 지금 출발하기 전인데 그래서 좀 휴식 좀 취하고 좀 쉬겠습니다. 제가 그 막걸리인가요? 동동주인가요? 이상수를 어제 좀 많이 마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네요. 다 괜찮은데 폭이 좀 짧네요. 딱 190cm인 모양입니다. 전혀 다르잖아 이거. 오, 이래. 그래도 먹으면 되네. 따끈따끈할 떡에 먹는 게 최고인데. 쌀밥 지어가지고 꼭꼭 눌러놓은 거. 아, 이렇게 또 다른 화장실 이렇게 그냥 돼 있네요. 이쪽도 바깥인가 봐요, 여긴. 이쪽은 또 비어있구나. 여기 화장실도 있고. 네, 중간중간에 좌석들, 승객들을 다른 역에서 내리면서 많이 비어가지고 이미 정리가 끝나서. 네, 위에 저 침대칸이 이렇게 접으니까 는 바로 저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쪽 침대칸도 이렇게 좌석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네요. 군인들이 이렇게 있어? 여기 다 사병들이구만. 휴가 나가나? 여군들도 있네.
네, 저는 총 한 15시간 정도 걸려가지고요. 지금 막 치앙마이역 내렸습니다. 아, 뭐 기차 되게 편안하게 잘 잤고요. 푹 쉬어가지고 뭐 특별히 컨디션 안 좋거나 이런 거 전혀 없네요. 이제 호텔 들어가가지고 체크인 하고요. 좀 더 찾아가지고 치앙마이에서 뭐 다닐 수 있는 곳 리스트업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푸투어리스트 김성훈이었고요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아래쪽에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Wow, 오늘 밤 아프지 않네요. 창밖도 괜찮고 양철 지붕들이 가득 보이는 아름다운 창밖 풍경입니다. 여기 뭐 코끼리도 있고. 아 진짜 이거 귀찮아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 진짜. 아이고 침대도 뭐 그냥 깨끗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.